근데 아 이거 아직 메고 다녀? 아니 메고 다녀야지. 그럼 허리가 안 펴지는데 그럼 메고 다녀야지. 그럼 내가 그랬잖아. 이거 메면은 무릎이 더 아프고 안 된다고. 가방 도대체 가방에 뭘 넣고 다니시게 그러신 거죠? 허리가 안 펴진다고 해서 돌멩이를 메고 다니는 거야. 벽돌을. 아이고 이 벽돌을 메고 다니신대요 이거를. 엄마. 아 몸이 이렇게 제껴지니까. 네. 세상에 벽돌을 메고 다니신다고요? 아니 무게를..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할아버지하고 가끔씩 이제 산소 가다 보면은 배낭을 영감이 지고 다니고 나는 걸어가면 내가 못 걸어가. 그래서 한번 짊어져 보니까 내가 훨씬 그런 거니까 편안하더라고. 무거운 거 짊어져 보니까.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아닌데. 내가 언제부터 이거 메지 마시라고 몇 번 나랑 싸웠어요. 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? 머리가 너무 하얘서 염색해 주러 왔어. 염색해 주러 그래야. 그러자도 나도 염색 좀 하려고 그랬어. 요새 하려고 그랬는데. 머리를 잘라주는 손길이 아주 능숙해 보이는데요. 프로 언니 덕분에 미용 기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. 제가 3살 때래요. 근데 엄마가 이제 아기 놓고 그 자리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. 새엄마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구박을 너무 받고. 본인도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면서도 10살 동생을 서울로 데리고 와 뒷바라지하며 미용학원에 보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셨답니다. 나는 참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남의 집 식모살이로 끝내지만은 동생만큼은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기를 찾아줘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. 그러니 동생 보는 언니가 얼마나 애틋하시겠어요. 언니는 그냥 나한테 엄마 같은데 저렇게 몸이 아프니까 그냥 내 마음이 아파요. 자매분이 먼 객지에서 고생 많이 하셨군요. 이제 형부 머리 이발 내리시고. 아니 허리 아픈 와중에 또 무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? 이거 큰 거 사왔냐 그냥. 어휴 야 비싸겠다 이거. 근데 이건 보고 아닌가요? 동생이 오늘 또 이렇게 보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찌개 해주려고 이제 맛있게 이제. 보거를 좋아하는 형부를 위해 동생분이 특별히 사왔다고 하는데요. 와, 어머니 저도 보거 좋아해요. 우리 보거국은 집에서 끓일 생각은 네, 잘 안 해보는데 바닷가 사는 사람들 아니면 하다 보니 방바닥에 앉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. 그러게. 아이고야. 어렵사리 바닥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십니다. 가족끼리 둘러앉은 이 순간에는 잠시 통증도 잊으시고 행복하신 모습이네요. 근데 뭐 식사 제대로 하시겠어? 아, 맞죠. 보고 한 푸르셨다?